교도님들의 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매거진원 지역교당 소식입니다. 지난 매거진원에서 서울 아남교당이 대학생들을 위해 마음공부 학사를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바로 그 마음공부 학사가 교도님들의 성심과 합력으로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법신불 봉안식을 가졌습니다. 아남교당 송종원 교도가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큰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염원드리며 전지현기야 신정만사여이야 신토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되도록 이끌 도학과 과학을 둘다할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면 사람이 또큰 행운이고 복이니까 크게 진급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부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으로서 많이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톡을 해. 정말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이 학사생으로서 모범이 되시고 저 혼자 있으면 훨씬 더 게을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좀더 부지런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언니들이 밥 맛있게 해줘서 너무 좋고 공부방이 있으니까 좀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다는 걸 항상 이렇게 유념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선 때는 되게 맑은 정신으로 자선을 하고 일기 발표도 하고 사회에도 인재가 필요하고 교단에도 정말 중요한 인재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단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남교당의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남교당의 신입 교도들이 원불교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수요 공부방이 열리고 있는 아남문화원에서 진행된 신입교도 훈련의 모습. 역시 송종원 교도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신입교도를 위한 원불교 기초다지 훈련을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두손 모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불교에 처음에 왔을 때 기본을 해놓으면 법회가 몇 배가 재밌어지고 한 주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설법을 통해 배우고 또 도반들과 정을 나누고 향은 올바른 행동을 상징합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해! 막 이런 생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종교 생활을 하고 내 마음이 이제 좀 취향이 쌓이고 원불교의 그 기도는 기본적으로 감사, 참회, 다짐, 서원의 순으로 내정사님 드디어 대각을 이루셨다. 바닷물을 막아서 논밭을 만드는 방언 공사라는 걸 작성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감사한 감정들을 스승님께 감정을 요청해서 자신의 공부가 승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신에게 엄청 엄격해지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업력 같은 그런 습관을 다음엔 잘해왔다. 그리고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 유무념을 잡아서 체킹하는 게 일기법인데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왔는데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했던 부분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실생활적 어떤 수행법 이런 게잘 나타나 있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다녔었다가 오늘 기초 다지기를 보면서 아, 뭐를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됐고요.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됐다 생각했었고요. 원불교를 안 지는 30년 넘었는데요. 이런 시간은 처음 가져본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